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2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봉황쌍비새. 흙이 둘 차례고요. 봉황이 나무에서 쉬다가 두 나래를 편 형세다. 시원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날 것만 같다. 자, 흙이 둘 차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기 후수한 집. 그렇죠? 여기도 후수한 집. 또 후수한 집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누구나 보이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리도 후수한 집이 됩니다. 어딜까요? 요한 점을 잡는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냥 뭐 단수 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 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단수 쳐서는 아무 수도 안 돼요. 어딜까요? 쌍입되는 자리. 이것도 감각적으로 떠오르시죠. 여기로는 이렇게 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요한 점이 잡혀요. 근데 흙한테, 백한테도 버티는 수가 이게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이 뭐 1로 단수 치거나 이것도 안 되죠. 1로 단수 치거나 안 돼요. 따먹어도 옥집이 돼서. 어딜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급소. 자, 2수로 요한 점이 잡힙니다. 여길 놓을 수는 없죠. 단수니까. 잡으면 1로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죠. 따먹으면 따먹어서 요한 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도 후수한 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후수한 집, 여기도 후수한 집, 여기도 후수한 집.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자, 흙이 먼저 여기를 두면 백은 여기를 둡니다. 그쵸? 그 흙이 이걸 잡으면 여기 나서 죽고, 이걸 잡으면 여기 나서 아무 수도 안 돼요. 근데 느낌상 이제 느낌이 오시는 게 있나요? 여기의 선수는 요 백사화라고 약간 끊어지니까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수를 여기부터 두면 백은 여기를 둡니다. 흙이 끊으면 이걸 살립니다. 그러면 이쪽 백을 잡는 수가 안 보이죠. 아무 수도. 이거는. 그러니까 요령이 뭐냐면 요쪽 하변에 백을 공격하는 선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수는 여기. 자, 이때 백이 여기를 놓습니다. 이때 흙은 어디를 놓을까요? 여기를 끊으면 백은 이걸 살립니다. 자, 이때 흙이 무슨 수가 있나요? 자, 여기 선수죠. 아,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럼 백은 당연히 여기를 놔야 돼요. 이때 흙한테는 어떤 수가 있죠? 여기 끊는 수가 있죠. 야, 멋있죠? 이렇게 놓으면. 그런데 이건 달콤한 생각입니다. 백한테는 이런 멋진 수가 있습니다. 아, 단수 치면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요 후졸수? 그쵸?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지금 요렇게 놓고 요걸 선수를 찾았는데 백이 이어지면 요렇게 살면 좋은데 백한테도 버티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끊으면 요런 빈 생각을 하고 여기를 못 놓는다는 거죠. 여기를 놓으면 후졸수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똑같은 수순이지만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가만히 먼저 끊으면 어떻게 받을까요? 이때 백이 이렇게 받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제는 어디를 선수로 하냐면 여기를 선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백이 다른 데둘 시간이 없죠. 사려니까. 그럼 백은 당연히 이걸 연결해야지. 이때 흙은 여길 선수로 한다 이겁니다. 아,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때는 1루 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뀌면 백이 여길 두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단수니까 단수 잡을 때 이제는 산다는 얘기죠. 놓으면 찝어서 잡으면 단수 쳐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 산다는 얘기죠. 절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먼저 끊었을 때 백은 이렇게 못 두고 당연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은 어떤 수를 하냐면 여기를 놓고 백은 이건 여기 안놓을 수가 없죠. 놔야죠. 이때 흙은 이걸 끊으면 백은 도망가야 되죠. 이때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아까는 백이 여기를 놓고 백돌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졸수가 됐는데, 후졸수가 됐는데, 지금은 수순이 바뀌었죠. 요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를 두니까, 아까처럼 여기를 두면 이제는 환격이 돼서 이 백을 잡아서 이 백의 사활이 걸린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수를 보고 있어도 이 수순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두고, 백이 여기 둘 때, 흙이 여기 두고 백이 여기 둘 때, 이때 흙이 여기 두면 백은 여기를 두고, 흙이 그때 끊으면 백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수가 있어서 실패가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으로 가서 여기를 먼저 끊을 때 백이 여기를 못 놓는다. 왜? 이때는 이런 선수를 하지 말고 여기 선수를 해라. 백이 잡을 때 이걸 끊으면 백이 이걸 잡으면 이거 붙여서 한 집이 되니까 백이 여기를 놓을 때 단수가 돼서 이 수를 여기를 못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먼저 끊었을 때는 오로지 잡을 때는 이제 요걸 선수하고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이 끊고 백이 놓을 때 이제는 요걸 선수로 하면은 백이 살아야 되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쌍방간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이제 먹여치기를 당해서 백이 전멸이 되죠. 자, 요거는 수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문제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212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1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